없어. 이것저것 재는 게 취미인 남자. 벌써 천일 달이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이렇게 천일 동안 보이프렌드로서 인사드릴 수 있는 건 역시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데뷔했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. 그때 많이 떨리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기억이 잘 안 나요. 정신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끝났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야누스 첫 방 무대가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요. 그때 이제 뭐랄까 새로 데뷔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쵸?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저는 정규집 수록곡 중에 고백이라는 노래를 가장 애정이 가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사가 되게 슬프기도 한데 오묘한 것 같아요. 제 마음을 대신하는 가사랄까. 후렴구에 늘 받기만 해서 버릇만 나빠져 욕심만 늘어서 널 꼭지고 있어. 제 파트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고백 보현이 형 파트를 잠깐 들려드릴게요. 늘 받기만 했어 버릇만 나빠져 욕심만 늘어서 널 꼭 쥐고 있어 난 널로 여기 현성이 형 파트고요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올해요? 전 진짜 올해가 가기 전에 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. 제 곡 중에서 지금 써놓은 곡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요. 네. 가제는, 가제예요, 가제. 메모라이즈. 그러니까 추억? 그런 건데. 사인이 아니에요. 그게, 전 높은 음절표를 그렇게 배웠어요, 원래. 처음에 다르게 하고 있던 거고 이제 진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때 다시 한번 요새 생각이 많아요. 제가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는데 매력을 한번 생각해봤어요. 곰곰이 아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제 목소리가 약간 섹시해요. 요새 섹시하게 바뀌었어요. 나이가 드니까 이게 목소리가 섹시하게 바뀌더라고요. 진짜로 이거 느끼실 거예요. 섹시하실 거예요. 아,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요즘 가이드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. 바뀌니까 제 노래 가이드가 제 곡이 그렇게 섹시하더라고요. 네. 섹시한 노래가 아닌데 마음에 듭니다. 저 진짜 제 작업실에서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. 어제 새벽까지 작업했거든요. 네, 막 트랙 작업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팡 튕긴 거예요. 다시 켰어요. 켜고 나서 이제 녹음을 시작하는데 제가 들렸어요.
아 지금 처음 듣네 진짜. 진짜 들렸어요. 녹음한 파일 있잖아요.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. 나 진짜 오바 아니에요 진짜로. 진짜 소름 돋아요 지금. 메모라이즈 아까 말씀드린 메모라이즈 있잖아요. 그 노래 이제 가이드를 제가 어제 녹음했어요. 어제 녹음했는데 저는 코러스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상한 목소리가 녹음이 돼. 아 몰라요. 아 그 말로 들어보셔. 지웠어요 제가 근데. 너무 무서워서. 예, 음이었어요. 음계로 막 이런 음이었는데 코러스인 줄 알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코러스를 안 쌌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. 너무 지워서 다 메인트를 다 지워버렸죠 그 멜로디.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. 어 귀신 목소리나 뭐 귀신 보면 대박 난다고. 아 너무 무서워. 나 못 가겠어요 제가 없이 이제 진짜. 그리고 나서 녹음을 했어요 계속. 집에 안 갔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 5시였거든요 5시에 그 이제 자꾸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무서워서 그냥 끄고 집에 갔어요. 녹음을 해도 끊기고 막 하다가 튕기고 막 이래가지고 와 도저히 안 되겠어. 지금도 소름 돋아요. 집에 갔어요. 진짜 실화예요. 진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. 꼭 내보내주세요.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. 내가 요즘 현성이 형보다 잘생겼다. 이거 인정? 인정하고 갑시다. 왜 웃어요? 그렇지 않아요? 그렇지 않아. 솔직하게 말해서 제 이제 페이스는 약간 도시인 같고 그쪽은 이제 농촌 그 밭 이렇게 매는 사람 밭갈이 알죠? 그런 느낌. 다른 멤버들은 저 솔직히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이 딱 깔끔하게 오이 합시다. 꼴찌는 아닌데 지금. 아, 그 요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. 그 비주얼 수기 유빈님께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. 여기까지입니다. 붙는 게 아니라 붙어요. 자, 둘이 찍은 사진도 많고 둘이 있을 상황도 많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다 가지 않았어요. 제가 셀카 혼자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. 옆에 와요. 같이 찍자고. 같이 찍는 거예요. 혼자 찍고 있는데 온다고. 저리가 나 혼자 찍고 이럴 수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진들이 많아진 거고 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. 유기가 저를 좋아해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유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기가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나 여기서 하나 생겼어. 뭐야? 유기님께서 그렇게 몸 관리를 하시더라고요. 막 헬스 하고 막 복싱하고 요새 아 난리도 아니에요. 운동선수 올림픽 나가려나 봐. 장난이고요. 유기님한테 부러운 건 아 유기님이라니까 이상하다. 현성이형한테 부러운 건 철저한 자기관리, 예. 운동하고, 노래하고. 밖을 안 나가? 숙소에만 있어요. 그 점이 되게 예, 부러워요. 신기하기도 하고, 잘하니까 너무 자기관리. 저희가 5년 후에는요, 보이프렌드로서 많이 유명해지고, 더 유명해져서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더 어디 가서 자랑하실 수 있게
나 보이프렌드 좋아한다 이런. 나도 좋아해. 어, 나도 그 친구를 좋아해. 약간 이런 식으로 널리 널리 많이 많이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, 미안하고, 아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그 마음뿐이에요. 되게 저희도 그리고 곧 조만간 볼 수 있을 거예요. 항상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말뿐이라서 더 미안하고요. 예. 뭐 그런 말을 들었어요. 신은 시련을 줄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그 시련을 준다고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보답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나 그런 거 못하는데. 아, 난 진짜 못한단 말이야. 애교 없어요. 없어요. 아, 진짜. 아. 3일 동안 이어졌나요?